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죠. 그래도 용납하기 어려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수 김재중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김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가수 김재중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글을 SNS에 올린 건 오늘 오후. 모든 주의를 무시한 채 생활한 부주의 탓이라며 미안하다고 하자 걱정하는 팬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도 안 돼 만우절 농담이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씨와 연락이 빨리 닿지 않았던 소속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일본 에이전트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확인을 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 씨는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란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지만 SNS에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만우절이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장난 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씨가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가운데 김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민사적으로만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여부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영웅재중이란 예명으로 데뷔해 현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인 김 씨. 코로나 거짓말의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